우한폐렴이 창궐하기 한 달 전 우연히 저잣거리를 거닐다 발견하게 된 인디마켓. 유명한 관광지와 외국인들이 많은 장소를 싫어하는 미노스. 외국인들의 때가 덜 타고 현지인들의 풋풋한 삶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곳은 신세계나 다름없었지. 개슴츠레한 눈빛의 중국인, 우리 모쏠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어서 애잔함이 느껴졌어. 또한 이 당시만 해도 나이 먹을 전혀 잡아끌지 못했던 꼬치구이 소녀. 역시 여자는 화장빨과 오빠를 무시 못하는 듯해. 지난번 아무런 정보 없이 인디마켓을 방문한 이후 아쉬움이 남던 차에 심기일전하여 다시 찾은 미노스. 구글맵상에 이곳의 평이 나쁘지 않았는데 정말 나쁘지 않네. 괜찮아. 이건 아니야. 지금 가는 가게는 이미 다른 곳에서 한 잔 끝내고 2차로 방문하는 곳. 물론 적극적으로 나에게 호객 행위를 한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방문한 것일 뿐 아무런 사심도 없어. 까올리가 왔다며 특별히 4인용 테이블을 내주는 통 큰 그녀, 그리고 그걸 시기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는 현지 남성들. 두 번째 방문이라 좀 더 여유를 갖고 주변을 살피니 한국에는 없는 맥주 프로모션 걸들이 신선하게 다가왔지. 그리고 각 테이블을 가득 채운 맥주병과 얼음이 들어있는 버킷은 이곳 동남아 국가의 특징인 듯해. 사계절이 따뜻한 방, 나쁘지 않아. 콕은 이렇게 야시장 문화가 발 딸에 있는데, 또한 손님이 별 준수한데 저 보면 로 없는 한적한 펍에도 라이브 가수가 패스 있을 만큼 술과 음악을 즐기는 태국 사람들. 특히나 이곳에는 외국인들이 별로 없어서 괜찮은 퀄리티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으며,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방콕 서민들의 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에 하나이지. 깜찍발랄하구만 아주. 유단장가. 이렇게 시장의 한쪽에는 10개 정도의 라이브 펍이 영업 중이며 어차피 분위기는 비슷하기에 가게의 경쟁력은 라이브 밴드의 음악과 가게 앞에서 호객 행위하는 여성들의 영업력에 달렸지. 뒤돌아보지 말고 고개 돌리고 있어. 그렇지. 태국이나 라오스는 잔이 비워지기도 전에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와서 술을 따라주는 문화. 빨리 가자. 아씨, 잡지 마라. 따라서 어차피 분위기도 비슷하다면 술을 따라주었으면 하는 여성이 있는 가게로 가는 게 합리적일 듯해. 가만 보자. 보자 하니까 아주 장난해. 빨리 가자. 지금 어디 가는 중이냐고? 1차 때 마신 660ml짜리 레오 맥주 2병을 방생하러 가는 중이야. 유럽에서는 외부에서 화장실 한번 이용할 때마다 1유로씩을 내야 했는데 여기서도 이용할 때마다 요금을 내야 해. 물론 유럽처럼 사악한 비용은 아니고 한 번에 3바트, 우리 돈 약 110원이지. 시원하게 속을 말끔히 비운 후 본격적인 2차를 시작할 거야. 일부 가게는 이렇게 손님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호객 행위하는 여성들의 경쟁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지. 이것은 비단 외모뿐 아니라 밝은 미소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태도 등도 경쟁력에 속하기에 탈코르셋을 외치며 화장기 없는 얼굴에 무뚝뚝한 태도의 페미들은 이곳에서도 굶어죽기 딱일 듯해. 1차로 마셨던 가게 여직원의 욕정으로 가득 찬 눈빛, 금방이라도 덮칠 듯한 분위기야.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는 없기에 4배속으로 돌리는 게 나을 듯해. 시겁했네 아주. 내가 앉기 전만 해도 텅텅 비어있던 이곳 가게의 테이블들. 내가 자리를 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졌지. 가게 측에서는 나를 바지 손님으로라도 영입해야 할 판이야. 무심코 향한 시선을 거두었다가 다시 한번 방심한 사이 샅샅이 내 몸을 스캐닝하는 그녀. 끈적끈적하고만 아주 그냥. 그렇다고 모든 여성들의 스캐닝이 달갑게 여겨지는 건 아니야. 눈 안 깔아?
태국식 위스키. 꽤 있어 보이지만 저렇게 토닉 워터까지 해도 13,000원에 불과하지.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네. 이 차만 마시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또다시 스님과도 같은 굳은 의지를 시험하는 그녀. 아니 너 말고 미안.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미소가 나올 정도인가? 화장실 한번 가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10개가 넘는 펍들 중에 본인의 가게 어디 쳐다보냐 너네들. 까올리가 방문한 사실에 뿌듯함을 감출 수 없는 그녀들. 추억의 개그맨 아너봉을 여기서 만날 줄이야. 행사 뒤로 왔나? 만취했구만 아주. 최대한 이곳의 모든 웨이트리스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보려고 무리해서 마시는 중이야. 그녀가 따르는 술을 방금 받았는데 뒤이어 또 나에게 술을 따라주려고 나타난 그녀의 동료. 지금도 죽겠구만. 누구 오바이트 하는 꼴 보고 싶어? 내가 본인의 전담 손님도 아님에도 계속 내 주변에 머물며 술잔이 비기만을 기다리는 그녀. 이곳의 특징은 가게에선 술만 시키고 외부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사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이야. 꼬치구이 가게가 바로 옆에 있어서 다 구워지면 배달해줄 예정이야. 1차 맥주 2병 200바트, 2차 맥주 3병 250바트에 꼬치구이 100바트. 태국의 맥주값이 비싼 편이긴 하지만 22,000원 정도에 즐길 수 있는 밤놀이 중에 가성비가 매우 좋은 편이라 생각해.